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F센터 김영재 이사가 연결돼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 당장은 아닐지라도 향후 점진적인 마진율 상승이 예상되는 업종에 주목하셔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변화하는 매크로 환경을 감안할 때 향후 이익 개선세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전체 시장 상황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면 국내 양시장 중 특히 코스피의 경우 수출 관련 종목들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나고 있는데 높아진 원달러 환율 효과에 따른 수익성 개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코스피 반등을 유지시키는 큰 힘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유로 중앙은행의 빅스텍 결정 이후 달러와 강세가 한풀 꺾이면서 외국인 매수도 간간히 이어지는 중인데요. 이번 주 예정된 FOMC 금리 결정과 미국 2분기 GDP 발표 결과가 예상대로만 나와준다면 달러 안정화 및 그에 따른 외국인 수급 개선도 기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적합한 투자 전략은 기술주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납폭과대 기술주 보유 전략과 함께 하반기 및 그 이후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는 업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인플레이션 완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요인들에 주목하면서 실적 성장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크게 영향을 준 원인은 원자재 및 곡물가 급등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요 원자재 및 곡물가 하락세가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어 영향을 받았던 업종은 실적 개선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 원자재인 국제 유가의 경우 WTI 기준으로 배럴당 최고가 $123에서 현재는 $96로 고점 대비 22% 하락했고 대표적 금속 재료인 구리의 경우 최고가 대비 31% 이상 하락했습니다. 곡물가 역시 급락하는 모습인데 밀은 최고가 대비 41% 하락했고 옥수수도 최고가 대비 31% 하락, 콩도 19% 하락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주요 원자재 및 곡물가 하락이 나타나는 원인은 베이스에는 경기 침체 우려감에 따른 수요 둔화가 있다고 보이는데 좀 더 들여다보면 선물 시장에서의 투기적 수요로 상승했던 요인들이 이제는 많이 제거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 이러한 하락 추세는 정상으로의 해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는 주요 원자재 및 곡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업종들이 그동안 제품 가격 인상을 통해 가격 정가를 시도를 했다는 점입니다. 과거 대비 상승한 제품 가격에 원재료비는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해 시차가 있겠지만 결국은 마진율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에도 상대적으로 수익 방어가 가능할 것인데 이러한 대표 업종으로는 음식료, 석유화학, 건설, 조선업종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요가 더 크게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분명 있을 수 있지만 업종 내에서 실적 개선세가 뚜렷한 종목을 선별한다면 시장 대비 아웃퍼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진율 상승이 예상되는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CJ제일제당입니다. CJ제일제당은 국내 1위 종합식품기업으로서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가 부담을 가격으로 전가시키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 지배력에서 우위가 있어 소비자들의 가격 저항이 낮은 편이고 B2B 거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판가 정의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0년 후반부터 가격 인상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지만 판매량이 견조하게 유지 중이고 실적 역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통 음식료 업종은 원재료를 수입하기 때문에 높은 환율 수준이 불리한데 해외 부분에서의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는 기업이라면 높은 환율 수준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CJ제일제당 역시 해외에서의 선전이 예상되는데 원재료 및 물류 비용 상승 부담은 있지만 외형 성장을 통한 실적 개선으로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3.8% 증가한 1조 7,300억 원으로서 20년 1조 원을 돌파한 이후 꾸준히 우상향하는 추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수준을 살펴보면 현재 주가는 12월 선행 기준 PER 8.2배로서 최근 3개년 평균 대비 낮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어 큰 부담 없다고 판단되며 수급적으로 최근 1개월간 외국인 272억 원, 기간 29억 원 순매수에서
양호한 수급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꾸준한 주가 흐름이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곡물 가격 인상을 판매 가격에 전가하기 용이한 CJ제일제당 한신정보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